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반 교수들하고 다르게 현대정권부터 해서 정권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LG전자에도 한 1년 있었고 일단 국회에서 한 10년 정도 보좌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보좌관을 못하니까 야 박사 공부를 해서 교수가 꼭 되고 싶다 이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세종대학교에 와서 지금 13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현대정권을 그만두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신문사에도 한 2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거기서 이제 정권 담당 그런 업무를 좀 했었고 그래서 결론은 저도 경제 분야에 한 15년, 20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자학 관련해서 이제 그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학을 뭐 간단하게 한번 어떤 내용의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까? 저도 이제 증권 회사에 한 5년 6년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고 주식 트레이드 하는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라. 아파트 청약 통장은 18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청약 통장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 저는 아파트 당첨은 내가 보니까 한 5번 당첨이 됐더라고요. 이제 저 통장을 나도 만들고 부모님도 만들고 형제 자매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그러면 당첨이 되고 3년이 지나면 또 1순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당첨 계속 반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당첨이 그래서 먹고 사는데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일단은 아파트 당첨을 되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주식을 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조를 벌었다. 어떻게 월급장이가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2023년 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한 40% 빠졌습니다. 미국의 애플 주식도 한 30% 빠졌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60%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요. 최고 많이 내렸을 때는 80%까지 내렸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국내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네. 국내 1등 주식. 한국에는 삼성전자고 미국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그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의 방법은 국내에서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거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 화학주, 건설주, 은행주, SK텔레콤 이런 게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월급의 25%를 매달 사는 겁니다. 월급날. 그래서 나는 아주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전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한 30% 내렸고 삼성전자도 한 40%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면 전 세계 주식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한국은 1.5%입니다. 그래서 9대 1로 사십시오. 미국의 애플을 90%를 미국 애플을 사고 10%를 삼성전자를 사라. 매달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30살에 직장에 취업해서 25세 정도에 취업을 해서 60세라 그러면 우리가 한 35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재산이 1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쓴 부자학의 내용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라. 두 번째는 시가총액 1등 주식을 매달 사라. 월급의 25%. 내가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사는 거죠. 애플은 지금 현재 한 주가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삼성전자는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9대 1 정도로 나누어서 매달 산다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